파주시 보광사 불화 세 점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. 네, 제작 당시인 조선 말기 화풍과 화원 등을 알 수 있어 불교 회화 연구의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. 전명창 씨입니다. 파주시 보광사에 있는 불화입니다. 소가 밭을 일구는 모습을 비롯해 글 공부하는 아이,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생애를 섬세한 붓터치로 담아냈습니다. 주군이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영가 천도의식을 표현한 감노도는 영혼들이 고통받는 장면부터 현실 속 다채로운 삶까지 화폭에 표현했습니다. 감노도는 총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인간사를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업장을 천도해서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가고자 하는 그림입니다. 이외에도 염라대왕이 판관들의 도움을 받아 영가들의 죄를 심판하는 현왕도와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일곱 부처를 그린 치성광 열애회도까지 시대적 특징과 독창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 세 점의 불화가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. 이들 불화에는 1898년, 즉 광무 2년, 보광사 대웅보전을 중수할 때 귀인엄 씨와 상궁들의 후원으로 조성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. 이번에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 세 점의 불화는 19세기 말 서울 경기 지역 불화의 화풍과 시대 양식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당시 화원들의 활동 모습과 상호 교류 등을 알 수 있어 조선 말기 불교 회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. 또한 기록을 통해 제작 시기와 제작자, 봉안처 등을 명확히 알 수 있어 역사문화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. 하지만 일부 불화가 찢어지는 등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.